와서 살게 된 건 한 12년 정도 됐고, 20년 차 경력을 가지고 있는 IT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국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고, 호주에서 대략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에 네, 그런 험블한 네트워크 엔지니어입니다. 이런 차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호주 안에서 이 한국 IT, 한국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그 잡을 구하면서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러글들 그리고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몇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지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회사를 한국에서는 삼성 SDS를 다녔고요. 그리고 10년을 계속 같은 회사에서 다니다가 보통 호주에 오셨던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아니 다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 너무 일에 지쳐서 그 좀 노동 강도란 게 있어서 꿈의 직장을 찾다가 호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노키아 GMS 네트워크에서 3년 근무했고 푸지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년 텔스트라에서 7년 그리고 ASX에서 지금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핑 어라운드를 좀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년 경력에 신력신 신력씩 가지고 있고 대략 저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인터넷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가 좀 침입이 온다거나 뭐 이러면 좀 막고 확인하고 그리고 보안 관련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AXX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주 증권 거래소입니다, 대략. 그래서 이렇게 호주 증권의 파이낸셜 관련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전 주식은 하나도 없고요. 주식에 관심도 없고요. 예. 저는 그냥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 와서 제가 한 1년 가까이를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와가지고 바로 직장을 잡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여기서 직장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 주신 미스터 길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되게 두드렸어요. 한 200번 정도를 레주메를 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인터뷰를 갔다가 실제 본 거는 10번 중에 한 번이 된 거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10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영어가 너무 딸려서 그 당시에 실상 그냥 간단한 예로 첫 번째 인터뷰를 봤어요. 폰 인터뷰를. 그래갖고 연락이 왔는데 레주메는 냈겠죠.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그래서 연락이 왔겠죠. 첫 번째 인터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받은? 확 끊겼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인터뷰의 경험입니다. 그 이후로는 잘했겠죠. 조금씩 나아지면서. 네, 저게 제 모습이고요. 지금 있는 회사의 전경입니다. 데이터센터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천장이 높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툭 트여 있습니다. 이거는 텔스라 있을 때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 이렇게 옛날 고풍스러운 복장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갖고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호주 안에서 여러 다양한 경험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서 직장을 아직 안 잡고 젊으셔서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IT를 공부를 하시고 IT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웹디자인, 저같이 네트워크 엔지니어 같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거기에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직장을 잡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국의 IT의 그런 문화나 컬처가 너무 좀 힘들어서 이 뭐 갑질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직장 자체가 참 일찍 퇴근해서 늦게까지 일을 해요.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T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사대주의 사관까지 생각하면 좀 너무 멀리 나가는 거겠지만 좀 낮게 평가를 해요.
특히 네트워크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3G죠. 3D라고 difficulty 하고 그리고 진짜 danger 하고 dirty 해요. 케이블도 깔아야 되고 어쩔 때는 액세스 프로 열어가지고 케이블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장비도 설치할 줄 알아야 되고 데이터 센터 그 추운 데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노트북도 만질 줄 알고 콘솔 꼽아서 장애 처리하면 그런 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저평가돼 있죠. 그렇지만 호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을 하고 있는 분야가 플럼빙이라든지 IT라든지 이렇게 미장공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뭐 돈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분들에 대한 리스펙션이 좀 있어요. 그 느낌을 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빈보를 맞아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많이 되어봤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호주로 와보니까 여기가 좀 자기의 일과 그리고 라이프 그것과 좀 밸런스를 좀 이룰 수가 있고 좀 더 내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호주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그래서 호주 IT 고수분들이 가끔 일하면서 슬퍼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있는 삶에서 왜 한국은 저러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솔직히 IT가 대단한 분야는 아닙니다. 기술이 되게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진급을 하고 자기가 어떤 그 직장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나 이렇게 그 IT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상 IT 기술의 미적분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엄청난 어려운 뭐 수학 기술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사칭 연산만 알면 돼요. 그 이유로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유튜브나 다른 정보들이 그 안에 있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IT 분야로 들어오셨던 분들의 그 다양한 그 접근 방, 그러니까 실상 일이 너무 뭐 로이어 하시는 분들처럼 아주 이렇게 고 지식이 필요한 거나 학위가 너무 높아야만 IT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분들도요, IT 분야에 4학년 졸업을 하고, 배철을 졸업하고, 그리고 진짜 석사, 박사까지 받으면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오버퀄리파이드라고 하죠. 실상 영어는 좀 미적미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학력은 너무 높아서 적합한 직업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실상 K만 졸업하고 자격증을 열심히 따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로컬 익스피리언스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영어를 갖다 계속 디벨롭을 하면서 실상 어느 정도 레벨을 회사 안에서 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학력이 되어야만 IT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보단 자기가 IT 기술자로 진짜 자기 실력 자체를 쌓아 나가서 그렇게 성공하시는 그런 접근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첫 번째 문을 두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관문을 뚫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호주의 이 로컬 커뮤니티에 제대로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가 어차피 보면 잡일 텐데, 자기 잡일 텐데 회사 자체가 IT들은 글로벌 회사인 것도 맞죠. 뭐 그리고 진짜 로컬 회사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이력서를 제대로 이렇게 자기가 갖추면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포기지 않고 계속 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진념과 끈기가 그릿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점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호주에서 제가 10년 동안 여기 살았지만 10년 전에 저 오롤스 청소했었어요. 왜냐면 일단 돈은 벌으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여기 영어를 적응을 해가면서 제 첫 번째 작업을 잡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제 기술이 10년이 됐었어도 테이프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네트워크 기초 과정을 같이 공부하면서 네트워크를 키워갔습니다. 실상 허물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뭐랄까 주제 파악 그걸 먼저를 하면서 자기를 너무 이렇게 높게 봐가지고 왜 이렇게 호주 사람들이 날 못 알아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여기 와서 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낮춰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단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번 정도 발런티어 일을 했습니다. 발런티어 일은 오래 할 이유는 없어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로컬 익스피어리언스 쌓고 그리고 모보이스일 때도 있고 아주 적은 곳으로 일을 하는 단계를 먼저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조인하고 그리고 잡을 잡고 풀타임으로 그렇게 건너가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상 인터뷰를 4번 받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4번째 인터뷰가 저한테는 그 사람은 그냥 퍼스널 일이에요. 이제 되는 거니까 그냥 한 번만 인터뷰 보면 된다고 한 1년 정도 끌었던 인터뷰였고 정말 가고 싶었던 직장이었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가서 인터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복장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얘기도 대충대충 했거든요. 프렌들리하게.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그거를. 그 다음 직장으로 AXS를 들어갈 때는 세 번째 인터뷰를 받고 세 번째 인터뷰에 이걸 디벨롭습니다. 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하나로 조그만한 이렇게 랩탑에다가 이거 보여줬죠.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인터뷰를 세 번, 네 번까지 거치면 할 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캐빈을 약간 자랑을 하면서요.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다. 1번부터 10번까지 저는 마지막에 핸즈온 나는 진짜 이렇게 손기술이 있고 이렇게 트러블슈팅 잘한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나를 요약해서 표현하는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간단하게 한 겁니다. 커피숍에서 액츄얼리 이거는 나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실상 그 잡은 시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잡인데 말을 하고 싶은 건 막 보이스나 데이터베이스는 잘 못한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다큐멘팅이나 시큐리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 분야는 내가 잘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다이그램입니다. 나름대로 이게 있어야 되죠. 난 다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누가 믿겠어요. 그죠? 아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회사에 처음 인터뷰를 볼 때 이걸 디밀겠죠. 그냥 자기 레주메 한두 장 정도를 들고 그냥 딸랑 가는 것보다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집약된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하나 만들었고요. 보통 여기서 직장생활 제대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기 안에 내용에 뭐 제 자랑도 있겠고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커버레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레주메 저에 대한 테크니컬 서머리 요약된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땄던 서티피케이트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의나 이런 것을 요약해서 어떤 사람이 볼 때 한눈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한된 인터뷰 시간 안에서 그런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코지 커뮤니티는 10년 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2010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내년이면 10살이 되고요. 한 회원은 한 4,000명 정도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사람 반, 한국에 있는 사람 반 정도 되고 그리고 한 40번 정도 코지 톡이라고 테크니컬 톡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IT 모임, 호주에 있는 IT 모임이고 실상 이 모임은 저도 한 1년 정도 직장 잡는데 스트러글을 겪어봐서 많이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혹시 이런 IT 하는 분들이 다 회사마다 한 명씩 계세요. 은둔 고수처럼. 그래서 그분들을 좀 모아서 같이 술도 한잔 마시고 저희도 같이 먹고 그런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렇게 모임을 가져봤고요. 저기 마지막에 있는 거는 한오일보에서 모임을 가졌고 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IT 분야가 틀릴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웹 디자인, 그런 관련된 분야마다 그 대강의 자기 주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세션을 하는 자리를 40번째 가져왔고, 그리고 번개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술도 한잔 마시고, BBQ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했던 IT 40번째 코즈 커뮤니티이고요. 그 안에서 이스트우드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광고도 좀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한 5시에 이스트우드에서 진불닭 번개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